5호 보내고 계십니까? 본격 지식 충전 프로그램 이야기더. 저는 유승진입니다. 먼저 오늘 이슈들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달해드리는 오늘 이야기 더입니다. 보고 나시면 하루 알고 넘어가셔야 할 이슈 다 챙겨가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먼저 북한 파병 이슈 전장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군과 함께 이 우크라이나에게 뺏긴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기자, 그런데 이 북한군 동향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서 감청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건 또 무슨 소식이죠? 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공개한 음성 파일인데요. 잘 들어보시면 북한 말이 또렷하게 들립니다. 함께 네. 들어보실까요? 박덕수리, 박덕수리, 나 돼지 났어, 수수인. 돼지, 나 박덕수리, 기다리라. 사사, 나눌게, 수수인. 사나들, 나눌게, 수수인. 물개 하나 나눌게, 수수인. 뭐 물개, 사자, 독수리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암호 같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아마 그 군인으로 추정되는 이 남성이 동료를 부르면서 무언가 지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네. 우크라이나군은 즉각 복귀 명령을 담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 즉각 복귀 명령이라. 그러면 어쨌든 파병된 북한군이 맞다면 이게 전장에서 전시 임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북한군을 포함해서 러시아가 쿠르스크를 탈환하겠다고 이 병력을 5만 명을 소집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5만 명이면 이거 굉장히 상당한 규모 아닙니까? 네, 상당한 규모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대규모 병력의 진격이 며칠 안에 이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병력 규모가 상당한데 네. 러시아가 쿠르스크 전투에서 승기를 잡을 경우에 국경에서 멈추지 않고 우크라이나 영토로 더 진격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러시아는 북한군에게 기본 보병 전술과 참호전 등을 훈련시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군 일부도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정면 공격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군이 장갑차 지원은 받지 않고 경보병으로 전투에 투입될 거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네, 이렇게 러시아의 뭐 탈환 준비까지 지금 전황은 그야말로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관심은 이제 트럼프가 어쨌든 재집권을 하면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판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관심이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24시간 내에 이거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왔었잖아요. 그러면 푸틴이랑 최근에 통화한 사실이 보도로 알려졌다는데 여기서 유의미한 대화가 오갔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푸틴과 트럼프, 이번에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 뒤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가졌는데요.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이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현지 시각 7일, 그러니까 대선 결과가 나온 바로 다음 날입니다. 네. 바로 푸틴에게 전화한 트럼프, 푸틴에게 확전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상당 규모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말라고도 강조했다고 합니다. 뭐 확전하지 말라. 트럼프가 이렇게 말을 했으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장의 긴장감이 좀 줄었어야 할 텐데,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쿠르스크 지역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쿠르스크 지역뿐만 아니라 네. 모란드시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이란제 드론 145대를 우크라이나로 출격시켰다면서 기록적인 수치라고 밝혔고요. 또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했다면서 이 중 일부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겨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종전 압박을 넣고 있는 이 트럼프의 집권을 앞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압박을 넣었어도 어쨌든 드론을 이용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설명인 건데, 관심은 트럼프 2기 체제에서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지가 관심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아들, 그러니까 2기에서 실세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되는 사람이 우크라이나를 조롱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트럼프 주니어가 SNS에 올린 그림 때문인데요. 이 슬퍼하는 듯한 젤렌스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용돈을 잃기까지 38일 남았다, 이런 문구가 적힌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저 게시물인데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내년 1월에 취임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을 거라는 걸 시사한 겁니다.
지금까지 트럼프가 줄곧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더 이상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은 없다고 공언해왔잖아요. 네. 이 트럼프 주니어도 이 인식을 함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2기 내각도 이 관점에서 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 트럼프 주니어가 전쟁을 주장하는 매파를 2기 행정부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에도 미국의 적극적 개입보다 외교적 고립주의 노선을 선택하려는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뭐 어쨌든 트럼프 2기 체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빠르게 끝낼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변수가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 소식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이번 주는요, 정치적 파장이 큰 운명의 한 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죠. 이를 앞두고 여야가 결집해서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한 목소리로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구했습니다. 유죄라고 생각한다면 이재명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이고,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이재명 재판 생중계 무력 시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면서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스스로의 판결은 이미 유죄로 난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사법부의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재판부에 생중계를 요청하길 바랍니다. 네, 김 기자, 여당의 투톱인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오늘은 한 목소리로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 집중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두 사람은 사실 그간 계속 다른 의견을 내왔었잖아요. 예. 특히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두고서 두 사람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렇죠. 특히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해서는 추 대표가 이건 원내 사안이다, 네, 이러면서 한 대표에 대해서 선을 긋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런데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당당하면 재판 생중계해라, 이렇게 같은 목소리를 낸 겁니다. 야당이 지금 주말마다 장외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윤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이런 탄핵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내에서 이견이 노출된다면 사실 좋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지지층이 더 이제 결집할 수 있도록 이 두 사람이 뭉친 걸로 보여집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면서 전국의 흐름을 전환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목소리를 냈다는 거는, 네, 뭐 이제 여권 내부에서는 안 싸우고 이재명 대표 공격에 집중하겠다, 이런 전략인 건가요? 일단 갈등 해빙기라고 한번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여사 라인, 소위 김여사 라인으로 불렸던 강훈 전 비서관이 관광공사 사장 지원에 자진 철회하는 등 이른바 한 대표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는 측면이 좀 있잖아요. 네. 한 대표가 야당과 각을 세우면서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 얘기도 쏙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친윤, 친한계 똘똘 뭉쳤는데요. 친한계 진종호 최고위원은 이 대표 선거 생중계를 요구하면서 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네. 친윤계 강명구 의원 역시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대표가 생중계를 결단해 요청해 한다고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는요, 네, 오늘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이 사람을 거론하면서 재판을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다고 하는데 누군지 들어보시죠. 트럼프 후보는 2023년 11월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등을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무죄라면 못할 이유가 없죠.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우리 민주당이 계속 먹산이 지금 얘기를 하는 대한민국 상황과도 맞닿아 있죠. 그런 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 결국 앞으로 가야 될 방향도 비슷하지 않겠느냐. 케미가는 제가 보기엔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트럼프를 언급을 했는데 왜 거론한 거죠? 네, 이 대표 지금 어제 트럼프 당선인을 설명하면서, 예, 먹사니즘을 거론했잖아요. 바로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을 본인과 연관 지었습니다. 네. 한 대표는 이걸 가만 두지 않았어요. 민주당이 트럼프 미 당선인과 이 대표를 비교하기 시작했다. 그럼 나도 이렇게 비교해보겠다, 이러면서 맞불을 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난해 11월 자신의 재판을 공개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럼 민주당도 트럼프처럼 자신 있으면 재판 공개하라,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뭐 트럼프가 공개를 요구를 한 건 요구한 거지만,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트럼프 재판은 공개가 됐었나요? 결론적으로 보면, 네, 생중계는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요. 미국
연방 법원 규정상 형사 재판의 방송은 금지가 돼 있거든요. 트럼프는 2021년 1월 지지층의 의회 폭동을 부추겼던 이유 등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트럼프 변호인단이 지난해 11월 워싱턴 연방 지방법원에 재판정 과정의 생중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외신은 트럼프가 생중계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재판을 대선 선거 운동의 기회로 이용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오히려 이 재판 생중계도 선거 운동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게 외신들의 분석이라는 건데. 네. 그럼 야당은 이재명 대표 1심 생중계를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민주당은 오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대표의 재판 장면이 노출되는 것이 제1야당 대표의 자존심과 명예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요. 네. 유죄든 무죄든 판사 앞에 앉아서 판결을 받는 모습 자체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럼 전례를 보면은 생중계 여부 결론은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네, 그간 전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보통 사흘 전에 이게 결정이 나야 되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재판 모두 1심 선고가 생중계됐거든요. 네. 이때 보니까 1심 선고 사흘 전인 재판부가 생중계를 결정했습니다. 방송 중계 장비를 설치하는 시간 등을 감안했을 때 아마 오는 13일까지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15일이죠.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한 판단이 나오게 되는데 이 문제가 됐던 발언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여행을 가는데 같이 갔더라. 출장을 가는데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표창을 수백 명을 주는데 그 사람을 제가 왜 특별정하게 기억을 못하냐고 하면 그게 적정한 지정일까요? 네, 15일에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이 나오게 되는 건데 선고가 네. 이 핵심 내용이 뭘까요? 네,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입니다. 네. 이때 방송사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서 나는 재직 때 몰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핵심 실무자인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음에도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또 2021년 국정감사 때 백현동 사업부지 관련 용도 변경을 신청해 이 대표 측근이 관여했다고도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때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사실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거든요.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 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군요.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과 또 지지층도 상당히 뭉치고 있잖아요. 네. 이 대표의 무죄 탄원이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지난 8일부터 진행한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자 수가 마감일인 오늘까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민주당 소속 이제 자치단체장들도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는 무죄다 이런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오는 14일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선고까지 예정된 상황에서 민주당도 이번 한 주를 총력전의 주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미국 정치권도 이 대선 직후에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새 주인이 트럼프로 결정된 뒤에 속속 트럼프 2기 체제의 진용과 시스템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요. 트럼프 측 경호에 현대차 그룹이 연관되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트럼프와 현대차 정 기자에게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네, 지금 트럼프가 지내고 있는 곳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입니다. 이곳에 네. 네 발 달린 로봇개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요? 이 로봇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이 로봇개 현대 자동차 그룹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제품인데요. 로봇개를 자택 순찰 임무에 투입해서 신변 보호 강화에 나선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요. 이 로봇개에 쓰다듬지 말라는 경고 문구도 적혀 있다고 합니다. 쓰다듬지 말라. 좀 위험한가 보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이 현대차 자회사가 만든 이 로봇개가 그러면 트럼프 경호
경호에 활용이 되었다 이런 설명이신 건데 그럼 이 로봇계의 경호 능력이 도대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아, 제가 알아봤더니요. 능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이 로봇계는 지난 2019년 출시됐는데 네. 시속 5km로 이동하고 장애물을 피하거나 가파른 계단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상부에 360도 카메라와 센서가 달려있는데요. AI 기반 소프트웨어를 접목해서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해결까지 할 수 있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예. 실제로 미국 뉴욕경찰이 임대해서 실전에 배치하기도 했다. 합니다. 네. 어쨌든 근데 트럼프 사실 올해만 해도요 두 차례나 암살 시도가 있었고 당시에 또 경호 문제가 지적이 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는 지난 7월 펜실베니아주에서 유세 도중에 피격을 당해서 귀에 네. 총상을 입었습니다. 두 달 뒤엔 플로리다주 골프장에서 암살 시도가 적발됐는데요. 이렇게 연이어 미국의 전 대통령이자 당시 대선 후보를 겨냥한 암살 시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미국 비밀경호국이 이 로봇계를 활용해서 트럼프 자택 인근 경호 대폭 강화에 나섰습니다. 네, 어쨌든 경호 강화를 위해서 로봇계까지 투입이 됐다 이건데 저 투입된 장소, 지금 영상에 나오는 저 장소가 트럼프 당선인의 사저인 마라라고인 거잖아요. 여기가 뭐 두 번째 백악관이다, 또 남부의 백악관이다 이렇게까지 불릴 정도의 전망이 나온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그렇죠? 네, 이곳이 부동산 재벌 트럼프가 네. 약 40년 전에 매입한 곳인데요. 이 마라라고 리조트 플로리다주에 있습니다. 이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 DC보다 훨씬 따뜻한 지역인데요. 네. 네, 트럼프가 따뜻한 날씨를 선호하고 이곳을 워낙 편하게 생각해서 이 마라라고 해서 업무 보는 걸 즐긴다고 합니다. 이 집권 일기 때도 백악관 인근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 대신에 이곳으로 주요국 정상들을 불러서 회담을 가질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네. 그 정도로 이 마라라고 초호화 리조트입니다. 스위트룸 58개가 있고요. 또 초호화 식당에 골프장까지 보유한 회원제 복합 상업 시설입니다. 그렇군요. 이곳의 회원권 가격 얼마일지 혹시 가늠이 되시나요? 글쎄요. 상당히 비쌀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한 가격은 비밀에 붙여져 있지만 우리 돈 약 14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상당히 비싸군요. 네. 근데 이 마라라고의 어쨌든 경호를 강화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현재도 여기에 머물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계속 마라라고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곳에 정권 인수위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각국 외교 사절들이 앞다퉈 찾은 곳이기도 하는데요. 우리 외교부도 조현동 주 미국 대사를 마라라고로 파견해서 트럼프 측과 접촉 중입니다. 그렇군요. 저렇게 인수위까지 꾸렸으면은 김 기자, 집권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 마라라고에서 주요국 정상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겠군요. 아무래도 그러지 않을까요? 일단 네. 현재 상황을 보면은 이 마라라고 리조트 인근에 보안이 강화됐다고 합니다. 뭐 앞서 말한 대로 로봇계도 네. 등장을 했죠.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 직후부터 마라라고에 머물고 있는데요. 정권 인수 작업 본거지로 이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차기 행정부의 요직 인선에 들어갔는데요. 수지 와이스 대선 캠프 공동위원장, 최근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발탁됐잖아요.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내가 아닌 이 와이스가 마라라고를 관장한다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네. 오랫동안 마라라고에서 보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집권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당선인이 이곳에서 주요국 정상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골프장도 있으니까 골프 애호가잖아요. 트럼프가 소문난 골프 애호가인데 저기서 골프 외교를 할 가능성도 크겠네요. 그렇죠. 골프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뭔지 아시나요? 이게 바로 트럼프라고 적혀있는 네. 골프공인데요. 이게 트럼프 타워에서 트럼프가 설립한 건물이죠. 트럼프 타워에서 기념품샵에서 파는 골프공입니다. 네. 결국에는 트럼프가 만든 거겠죠. 이렇게 기념품샵에도 골프공을 넣을 정도로 트럼프가 골프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과연 이 공으로 정상들과 골프를 칠지도 궁금해지는데 그렇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트럼프와의 만날 날을 대비해서 8년 만에 골프채를 잡고 연습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윤 대통령 주변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골프 외교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라는 조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엔 종종 골프채를 잡았다고 하는데 다만 검찰총장 후보자일 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을 보면은 2010년 대검 중수 2과장으로 간 뒤에는 골프를 거의 치지 않았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016년 이후에 한 8년 정도 만에
다시 골프채를 잡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권에서는 이 윤 대통령이 야구와 농구 이렇게 운동신경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골프를 오랜만에 쳐도 잃어버린 운동신경, 이 감을 빠르게 찾을 것이다 라는 말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윤 대통령이 마로라고에서 골프채를 잡고 바로 이 공으로 골프를 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진짜 김 기자가 가져온 공으로 골프를 칠지는 나중에 더 지켜보면 알게 되겠군요. 이번에는 충남 서산에서 벌어진 일 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화재 사건인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단순 화재가 아니라 강도 살인 혐의를 받는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차량 사진만 보면 차량 화재 사건일 것 같거든요. 네. 사고일 것 같은데 아닙니다. 살인을 숨기기 위한 범행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저렇게 불을 끄고 있습니다. 마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나?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이 차량의 주인은, 운전자는 지금 다른 곳에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끔찍한 살인 사건인데요. 지난 네. 8일 밤 발생했습니다. 이 40대 남성이 주차돼 있던 차 안에 있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그리고는 숨진 피의자 주머니에서 12만 원가량을 챙겼고요. 네. 그대로 피의자의 차를 몰고 도망가서요. 저기 야산에 차를 주차한 뒤 이 야산에서 이 차량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증거들이 이렇게 차 안에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차를 불태운 겁니다. 김 기자 설명만 들어도 정말 끔찍한 일인데 네.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떤 사연이 있길래 저런 일을 벌인 거죠? 두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한 사이였다고 해요. 네, 지금 이 가해 남성은 범행 당일에 흉기를 소지한 채 주차장에서 그 범행 대상을 찾았다고 합니다. 소위 좀 고가로 알려져 있어요, 저 차량이. 네. 고가의 차량을 찾은 건 아마 이제 차량이 고급스러워서 범행을 결심했다. 이런 진술로 밀어봤을 때도 아마 이 돈이 목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남성은요, 만취해서 뒷좌석에서 쉬고 있었거든요. 네. 이때 가족들한테 대리기사를 불러달라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뒷좌석에서 쉬고 있었는데 이를 본 이 가해 남성이 이 남성을 덮친 겁니다. 네. 이 남성은 도박빚에 시달렸다고 해요. 생활비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더 사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살해 후에 손에 쥔 그 12만 원 가량으로요. 바로 로또 복권을 샀다는 겁니다. 예. 피해자에게서 12만 원을 훔쳐서 바로 집으로 돌아갔고 이 돈으로 로또도 사고 식사도 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복권을 구매하고 남은 돈 5만 7천 원을 현재 압수했다고 하고요. 남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또 로또까지 샀다고 하니까 더 충격적인 네. 범행으로 보이는데 그럼 이 가해자는 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경찰 취재했을 때는 이 남성은 죽일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대요. 네. 살해할 목적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겁을 주고 돈을 뺏을 계획이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만 근데 이 범행들을 좀 밀어봤을 때 좀 계획한 게 아닌가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밤 9시 40분에 이 만취한 차에 이렇게 다가가거든요. 네. 그대로 이제 남성에게 돈을 요구했고 강하게 저항하자 우발적으로 살해를 저질렀다는 게 남성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차 안에는 지문도 남아있고 이제 뭐 몸싸움을 했으니까 머리카락도 좀 남아있잖아요. 예. 이런 범행 흔적을 숨기기 위해서 차량을 야산으로 끌고 가 불태운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경위의 수까지 미리 좀 계획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물론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살해한 뒤 야산에서 차량을 버리기까지 40분밖에 걸리지 않았대요. 네.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시신을 다른 곳에 유기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도 버렸고요. 불과 이게 1시간 안에 이루어진 범행이라 이게 계획한 거 아닌가 이런 추측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잔혹한 범죄로 한 가정의 가장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거니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사건은 이 택시를 운행 중이던 기사가 갑작스럽게 승객에게 봉변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차를 세우라는 승객 요청에 택시기사가 네. 차를 세웠는데 승객이 기사에게 달려들면서 욕설과 폭행을 했거든요.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몇 살이야? 어? 몇 살이야? 니 내보다 형님이라네. 형님이라네.
이 영상만 봐도 상당히 폭행을 네. 가하는 모습인데 이 택시기사님 괜찮으신 건가요? 네, 폭행을 당하던 택시기사는 이대로 이제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쳤는데요. 네. 승객이 기사를 쫓아 나갑니다. 택시기사는 이 사건으로 전치 3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아직까지 근데 피의자의 사과 연락은 한 통도 없다고 합니다. 이 충격을 받은 택시기사는 이 택시를 팔려고 했지만 5년이 지나야 매매가 가능하다고 해서요. 지금 현재 충격에 일도 못하고 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병원을 가려고 해도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 화가 나서 못 보겠다. 살인미수로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보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고 패닉에 빠질 것 같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님 영상만 봐도 상당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사과 보상이 이루어져서 좀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김 기자가 이번에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정말 아찔하고도 황당한 사고인데요. 네. 도미니카 공화국의 수도 산토도밍고의 한 쇼핑센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평범한 쇼핑센터 내부 모습이죠. 손님들도 걸어다니고 직원으로 보이는 4명의 무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머리 위에서 아이고, 예. 유리편이 쏟아지고 그러더니 이게 뭐죠? 차까지, 검은색 차 한 대까지 이렇게 쿵 떨어집니다.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네. 사람들이 재빠르게 피하지 않았다면 자동차에 깔릴 뻔했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영상만 보면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 마른 하늘에 자동차가 떨어진다 이런 표현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저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게 알고 보니까요. 위층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자동차가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운전자의 조작 미숙으로 주차장에서 이렇게 내부로 들어와서 유리창을 뚫고 1층으로 추락한 겁니다. 운전자는 병원에 입원했는데 자세한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고요. 네. 이 사고로 최소 5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부분 깨진 유리 파편으로 인한 상처와 부종 등이 발생했다고 전해져요. 정신적인 충격이 아마 더 클 것 같다라는 그렇군요. 우려가 생기는데 예. 도미니카 공화국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요. 한 이슈를 그야말로 속살까지 파헤쳐보는 몰랐던 이야기도 시간입니다.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트럼프가 연일 외쳤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죠. 그 가능성과 만약에 현실화될 경우 어떻게 될지 가상 시나리오까지 낱낱이 분석해봅니다. 지식 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47th president, then your 45th president. And every citizen, I will fight for you, for your family, and your future. Every single day, I will be fighting you. And this will truly be the golden age of America. That's what we have to have. This is a magnificent victory for the American people. Thank you. 네, 이렇게 트럼프의 재집권이 확정되면서 한반도 안보 지형에도 상당히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한미동맹 관계 핵심축 역할을 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오늘 몰랐던 이야기는 그럼 트럼프의 진짜 속내는 무엇인지 70년 넘게 끊이질 않았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과 그러면 이번에는 진짜 가능성이 있는 건지 철수 시에 어떤 일이 예상되는지까지 한번 쭉 짚어보겠습니다. 엄전 실장님, 사실 트럼프 2기의 외교 안보 인사로 누가 올지를 한번 가늠해보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인식을 동맹들과 갖고 있는지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부터 대한민국에 대해서 안보적으로 약간 무임승차, 대한민국이 네. 미국의 등에 얹혀서 안보를 그냥 너무 편하게 간다 그런 마인드였고요. 지금도 트럼프가 대한민국 관련해서 생각하는 것은 첫째는 국방비 부담이 너무 적다. 네. 미국은 GDP의 3.5%를 부담하고 있는데 한국은 2.5%밖에 하지 않는다. 한국이 미군에 대해서 지불하고 있는 네. 그 방위비 부담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트럼프는 4년 전에는 50억 달러를 얘기했는데 지금은 100억 달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 이제 우리가 현재 미국과 협상해서 방위분담금은 1조 5천억으로 했으니까 트럼프의 기대 수준과는 너무너무 이제 사실 적은 부분이죠. 세 번째는 미국과의 무역 적자에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50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되돌려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그린웰 전 주독 미국 대사인데요. 예. 이 그린웰은 안보적 동맹은 비즈니스 동맹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안보적으로 예. 동맹 관계를 유지하려면 비즈니스 차원에서 그러니까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청구서에 대한 돈을 내면 된다. 저런 발언을 했던 거군요. 과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한국이 대한민국이 미국에 대해서 적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게 그 핵심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콜비 전 미 국방부 부차관보 아마 이제 백악관에 있는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유력한 인물인데요. 그래요? 이 사람 예.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 미국에 있어서 주요 관심사항은 중국이기 때문에 네. 주한미군을 중국 쪽으로 돌려야 된다. 두 사람이 만약에 미국 그 외교안보의 핵심이 된다고 하면 우리 예. 대한민국으로서는 굉장히 불리한 환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기자께 여쭤보고요. 그러면 이렇게 외교안보 핵심 인사로 거론되는 인물의 동맹에 대한 인식 또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이 이렇다면 2기에서 철수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예. 이 점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한미군 철수나 재배치에 대한 이야기는 예. 비단 트럼프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미국 정계에서 그리고 군부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었던 이야기예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 생각하는 가장 적대적인 국가가 그리고 가장 힘이 센 국가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인데 이란을 제외하고 세계 국가가 다 한반도 근처에 있죠. 그리고 그들이 원거리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점점 성능이 향상되고 있어요. 네. 즉, 한 군데에 주한미군이 똘똘 뭉쳐있으면 어떤 점에선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공격을 받았을 때는 한 번에 전력을 잃을 수도 있다. 예.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주장을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우리가 조금 걱정해야 되는 거는 그 트럼프랑 꿍짝을 맞출 수 있는 엘브리치 콜비라는 인물이 트럼프의 손을 잡고 계속 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사실은 주한미군을 전면적으로 철수한다라는 것은 좀 어려운 거예요. 네. 하지만 재배치나 뭐 감축, 역할 조정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군 통수권자가 내가 하고 싶어 그렇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해당 지역의 전략과 군사 전략을 면밀히 살펴본 뒤에 할 수 그렇죠. 있는데 예. 기성 정치인들은 암묵적으로 이에 따라요. 하지만 트럼프는 기성 정치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안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분석이신 건데 그런데 진짜 그럴 것도 그럴 것이 오늘 아침에 전해진 소식인데 이 트럼프의 측근이자 차기 국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해거티 의원도 비슷한 발언을 또 거들고 나섰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은 해거티 의원이 그 좀 그분의 말의 행간과 그리고 함의를 예. 좀 살펴볼 의미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분의 말을 정확하게 해석하기는 좀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거예요. 미국이 지금 패권 국가로 그러니까 가장 파워가 센 패권 국가죠. 그런데 그렇게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었던 데는 꾸준한 투자를 통해서 동맹과 혈맹 국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한반도에 그들이 어떤 투자를 했느냐? 주한미군이 그 투자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런데 지금 꼭 무슨 구멍가게에서 물건 사는 것처럼 5천 원을 냈는데 물건을 안 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 이건 투자 비용이고 그리고 그런 꾸준한 투자를 통해서 일본과 한국은 지금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미국이 언제나 우리가 같이 일하자라고 하면 같이 나갈 수 있는 국가가 생긴 거죠. 그렇다면 제일 궁금한 건 어쨌든 트럼프 본인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트럼프 본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당선인이 뭐 공식적은 아니지만 예. 그냥 당선이라고 하자면은 지난 5월에 한번 그 타임지와 인터뷰를 했던 그래요? 그런 기사가 예. 실린 적이 있었죠. 근데 그 기사에서 이제 그 기자의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한국 한반도에서 예. 이 저 주한미군을 철수할 그런 가능성이 있냐, 철수할 의향이 있느냐 이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행간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는 그 주한미군의 철수의 당위성을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를 좀 제대로 대우해달라 우리가 제대로 도와주지 해달라. 않냐 네. 그래도 좀 제대로 대우 거기에 이제 방점이 찍혔다 이렇게 네. 이제 봐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 말을 할 때 물론 그 과거에도 일기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의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4만 명의 미군이 있다. 사실 그렇지 않죠. 이건 70년대 정보를 가지고 그렇죠. 예.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거라든가 이제 뭐 무상으로 우리가 원조한다. 그건 아닌데 자꾸 의도적으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해서 더 그 지불을 해야 된다. 분담금이 더 높아져야 된다. 여기에 방점이 찍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대우를 해달라.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좀 내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런데 이번 대선 후보 시절에도 계속해서 관련한 언급이 있었거든요.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South Korea, we're paying for their military. We have 42,000 soldiers there. They pay us like nothing. I changed that. But now Biden, I understand, wants to break it.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그런데요, 트럼프가 저렇게 대선 후보 시절뿐만이 아니라 재임 기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을 하면서 방위비 분담을 꾸준히 압박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일화가 하나 있던데 이게 볼턴 보좌관 회고록에 등장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간단히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 돈을 더 달라고 하기에 좋은 때다. 그리고 50억 달러를 북한 미사일 덕분에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50억 달러를 한국과 합의를 하지 못하면 그냥 한국에서 나와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 보면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은 방위비 분담금을 받아내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를 정말 진심으로 쥐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방위 분담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레토닉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대선 때도 아주 잘 써먹었고 일기 때도 아주 잘 써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미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방위 분담금을 언제부터 얼마씩 냈는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무임승차했다라는 오후 정보를 주면서 자신의 인기를 구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주한미군이 언제부터 이 땅에 주둔을 했고 그 이유가 예.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면 그렇죠. 이런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패망했죠. 네. 그래서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38도선 이남은 일본군의 항복을 받아야 되는 병력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미군 병력이 이 땅에 들어왔고요. 그렇군요. 예. 처음에 들어온 병력은 약 7만 2천 명 규모고 제24군단 소속 네. 예하의 병력들이 와서 주한미군 사령부가 그때 당시에 발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8년까지 계속 있다가 1948년 9월부터 철수를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네.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이 됐기 때문이에요. 1949년 정도가 되면 6월 달에 군사고문단 한 500명 정도를 제외하면은 미군 병력이 전체가 다 빠져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건데 다시 이 땅에 주한미군이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되느냐. 1950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6.25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들어오게 된 겁니다. 6.25 당시에 참고로 가장 미군 병력이 많았었던 연도가 1953년도예요. 그때는 32만 명의 미군 병력이 이 땅에서 우리와 네. 같이 싸웠습니다. 1953년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후죠. 아이젠하워 정부는 뉴딜 정책과 대량 보복 전략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병력 필요 없으니 2개 사단 정도만 남기고 단계적으로 철수를 하자 하고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반도에서 또 전쟁이 날 것 같지 않은데 2개 네. 사단이나 남겨놓을 필요 없다. 1개 여단만 상징적으로 남겨놓고 나머지 병력은 빼자라는 빼자. 네.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의견이 무시되고 2개 사단이 남게 됐습니다. 그 네. 이후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 소련의 위협이 아직도 상존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미군 병력이 없으면 공산주의 세력들이 오판을 해서 또 다른 전쟁을 벌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미군 병력이 이렇게 한 번에 샥 빠져버리면 유엔군이 패퇴했다라는 그런 프로파간다를 공산 측에서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맨 마지막은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북진할 위험이 있으니 작전적으로 이거는 막아야 된다 이런 우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주한미군의 전력 규모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주한미군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흔히 주한미군의 전력 규모를 이야기할 때 병력 수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네. 보통 2만 8,500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2만 8,500명은 상한선입니다. 그 이상 병력이 그래요? 이 땅에는 예. 거의 없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일이 있으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상군 그리고 공군, 해군 쪽으로 좀 살펴보면 지상 병력의 주축은 미 2사단이 모체가 된 연합사단의 순환 배치 여단 및 포병 여단 그리고 제2전투 항공 여단 등이 있고요. 병력 수는 약 만여 명이 됩니다. 정확하게 만 명은 아니고 만 명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군력은 미 제7공군이 주한미군 공군의 주요 전력으로 볼 수 있고요. 해군은 현재 부대 체제만 유지하고 실질적인 전력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1945년에 한반도에 주둔하기 시작한 이래 사실 주한미군 철수 논란은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꾸준히 있어 왔잖아요.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이 대목에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1949년 주한미군 철수는 땡땡땡땡으로 이어졌다. 땡땡땡땡으로 이어졌다.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기자님 맞습니까? 혹시 답을 알고 계시나요? 저는 저게 글쎄요. 저는 좀 퀴즈에 좀 약해가지고. 네. 주한미군이 철수했다면 무슨 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정답을 말씀해 주시죠. 네. 정답은 북한 침공입니다. 북한 남침. 남침 네. 그렇죠. 정확하게 남침이죠. 남침이죠. 네. 그게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아까 50년 한국 전쟁과 얽혀 있는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1945년에 미국에 의해서 일본이 항복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부터 한반도의 미국 남쪽에 미국 군정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 군인이 이제 당시에 한반도의 남쪽에 주둔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1947년 4월에 한 문서가 등장하는데요. 네. 당시에 로버트 패터슨 육군성 장관이 딘 애치슨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국무장관 대리에게 전문을 보내는데 네. 거기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한국에서 조기 철수해야 한다. 그래요? 이렇게 네. 대목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육군 자원이 과도하게 이제 고갈되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국무부는 반대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졌어요. 1948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거쳐서 이제 공식화됐고요. 네. 그러면서 이듬해 그러니까 1949년 6월까지 그러니까는 6.25 터지기 1년 전이죠. 한국전쟁 1년 전이었는데 그때까지 고문단을 제외한 모든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러니까는 이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의 역사는 결국 미국 오판의 역사거든요. 네. 근데 이 전략적 오판 바로 그때 바로 1년 후죠. 결국 북한의 남침을 야기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런 한반도 전쟁 발발로 다시 주둔을 시작한 게 주한미군인데 그러면 1953년에 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사실 그 사이에도 또 논란이 있었잖아요. 실장님. 네, 맞습니다. 예. 가장 주한미군 철수 관련해서 뭐 저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닉슨 독트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1969년에 미국 대통령 닉슨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 핵심 내용은 아시아의 어떤 일은 아시아인에게 맡기자. 네. 그러니까 미국이 개입해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아시아인들에게 맡기자는 건데 다시 말하면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굳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 그냥 대한민국하고 북한이 알아서 해야 되도록 냅두자. 이제 그런 건데요. 이것은 당시 1960년대 후반에 대한민국 안보에는 매우 치명적인, 매우 이제 위험을 주는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서 닉슨 대통령과 담판을 지으면서 1953년에 그 휴전 당시에 미군은 한국 전쟁으로부터 명예롭게 철군하려고 할 때 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나 우리 군에서 정말 잘했던 신의 한 수가 한미 방위 협정을 맺은 상호 방위 협정을 맺은 거지 않습니까? 네. 미국과 한국 어느 한 나라가 특정 국가로부터 침략을 받게 되면 양 국가는 헌법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지원을 한다. 이런 그 상호 방위 협정이 있었는데요. 당시 69년대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을 가서 닉슨 대통령에게
한미상호방위협정에 따르면 이런 것들은 상호협의하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왜 대한민국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정했느냐를 가지고 목소리를 높였고 또 뭐 어찌보면 다행인 것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던 닉슨 대통령이 예. 재선을 하지만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당시는 주한미군 철수 논의는 일단 일단락이 되고 어쩌면 우리 안보에는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종의 도움을 주는 그런 형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또 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한 번 더 있었던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관련해서 퀴즈가 또 준비되어 있으시다고요? 네. 네. 자, 퀴즈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미 카터는 취임 땡 숫자를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네. 몇 일 만에 주한미군 철수를 지시했다. 굉장히 짧은 날이니까 퀴즈가 나온 것 같은데. 네. 취임한 자리 쓰죠? 네, 8일 아닙니까? 8일? 혹시 답을 알고 있을까요? 예. 한 7일. 그래도 7일. 네. 일주일은 걸렸겠죠. 일주일. 네. 점점 근접해집니다. 아, 그래요? 그거보다 짧습니까? 네. 네. 답은 뭔가요? 정답은 6일. 아, 6일이요? 6일 만에 주한미군 네. 철수를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미 카터, 우리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최근의 역사이기 때문에.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당시에는 1975년 그 베트남 전쟁에서 예. 미국이 패망한 직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전 그 사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국에서 강할 때예요. 거기다가 당시의 카터 대통령은 그 이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을 더 축소해야 더 평화에 가까워진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네. 당시에 굉장히 주한미군 철수의 문제가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큰 이슈였는데 어떻게 보면 한반도 입장에서도 가장 큰 이슈였었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카터 대통령이 결국은 포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최근 그 지금 현재의 그 트럼프 대통령 시대와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당시에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카터 대통령이었지만 정작 우군인 민주당에서 결국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의 이 미군을 철수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네. 한국 입장이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전략적인 그 오류가 될 수 있다는 것의 그 이유 때문에 민주당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저기 그 카터 대통령이 결국 네. 포기를 한 것이죠. 그럼 다시 이 트럼프 얘기로 돌아오면요. 이게 트럼프가 그러면 진짜로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짚어보려면 두 가지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법으로 되어 있는 걸 바꿀 수 있는 부분인 건지 또 그리고 실제로 그랬던 사례가 있는 건지 두 가지를 좀 짚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태 기자께 여쭤보면 어떻습니까? 예,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국의 조약에 의해서 지금 주한미군이 이 파병되어 있는 건데 네. 그들이 그냥 갑자기 군통수권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병력 다 빼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데 네. 근데 취임 후에 공화당 인사들이 국회를 장악을 하고 그리고 네. 법을 바꾸면 돼요. 국방수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의회를 장악하게 되지 않나요, 이번에? 그러니까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가능은 하다는 말씀인데 예. 사실은 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주한미군이 있는 이유가 그냥 대한민국을 위해서 있다. 이거는 네.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미국의 인도태평양 이 전략에 의해서 배치돼 있는 아주 네. 잘 배치돼 있는 병력인데 이거를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서 혹은 돈을 안 줘서 뺐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사례도 하나 언급을 해보면 독일 사례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또 무슨 사례입니까? 예. 독일 같은 경우는 예. 트럼프 1차 대통령 당시에 독일이 그 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을 1.5% 정도 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시 미국 트럼프가 유럽, 나토에 대해서 주장했던 것은 왜 유럽의 안보를 미국한테 의존하느냐. 최소한 유럽 국가들이 GDP 대비 2%의 방위비는 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네. 당시에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그럴 돈이 없다. 우리는 경제 성장에 쏟아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압박하기 위해서 2020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 때 유럽에 대해서 네. 일단 독일을 표본으로 해서 독일에 네. 있는 주한미군을 뭐 벨기에나 이태리나 또는 미국으로 불러들여가지고 네. 기존 그 주동 미군을 50%로 줄이겠다 그런 압력을 넣었었죠. 그러면 만약에 이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게 된다면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희가 시나리오를 한번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를 보면은 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한반도 패권 전쟁이라는 시나리오가 뜨게 될 텐데요. 이게 이 엄전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일 때문에 한반도 패권 전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예. 매우 미묘한 위치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남과 북이 군사적으로 100만 이상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것도 뭐 핵심 사항인 것이고 네. 그 주위를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이 각각 서로 이쪽의 진영 쪽에서 남북을 지원하는 형세입니다. 일종의 그 세력 균형,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예. 만약 미군이 뭐 있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가정에서 철수하게 된다면 가정에서 그 균형이 이제 예.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걸 상상하시면 되죠. 우리나라 그 동해 바다에 러시아의 예. 선박과 잠수함, 함정, 폭격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서해 바다에는 중국의 함정, 잠수함, 항공모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 네. 대한민국이 그 가운데에서 얼마나 뭐 국가적으로나 또는 국민들이 불안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한반도의 패권이라는 것은 한반도에서 어느 쪽이 군사적으로 더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자기들의 의도한 대로 안보 환경을 끌어가느냐의 문제인데 네. 주한미군의 철수는 그런 안보 환경 측면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사적 패권 측면에서는 러시아 또는 중국 또는 북한에게 유리한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를 한번 짚어보죠. 두 번째는 돈 그림이 뜨는데 외국 자본의 엑소더스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한반도 우리 그리고 예. 대한민국은 수출입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선진국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OECD 국가들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예. 그 우리 국내 총 생산에 비해서 수출입으로 충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10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길 경우에는 그 외국의 자본들이 들어와 있는 자본들이 네. 나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났다 이제 싶은데 우리가 이제 주한미군의 이제 축소와 철수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축소의 가능성은 예. 있을 수 있지만 철수까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예. 우리가 잠시 이 한국인 입장을 떠나가지고 국제 지정학적 위치에서 한번 보자고요. 네. 이 유라시아 대륙의 그 동맹 세력하고 대서양 태평양의 그 연합 세력하고의 경쟁 지점에서 이 동유럽 지역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서아시아 지역 지금 중동 문제 있죠. 그다음에 동아시아 지역. 그런데 이 중에서 미국이 보기에 가장 그 성공 사례가 바로 이 동아시아 지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성공 사례에서 군사를 뺀다 이런 위험한 짓은 한국 입장이 아니라 미국 예. 입장에서 이건 어마어마한 그 실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불안하시지는 않아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만약에 예. 주한미군이 만약에 철수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 국제사회에 줄 수 있는 시그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그리 크지는 않다 이런 가정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럼 세 번째 시나리오는 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의 남침인데 이게 뭐 이전에 한국 전쟁과 비슷하게 또 발발할 수 있다 이런 걸까요? 예, 북한이 만약에 주한미군이 없어지면 인계철선이 없어졌다라고 오판을 하고 예. 뭔가 도발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북한이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을 보면 네. 그들은 예전엔 공세적인 작계 위주로 작전을 했습니다. 즉 남침을 기습적으로 해서 기갑 전력을 투입해서 단시간에 남한의 주요 도시나 아니면 전략적 거점을 점령을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북한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무기의 상당수를 러시아에 지원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 네. 그리고 그래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국토를 요새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만약에 이 땅에서 없어진다 그러면은 북한이 더 잦은 도발을 할 수 있겠으나 네. 완벽한 남침, 그러니까 전체적인 남침을 6.25 때처럼 다시 할 수 있겠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할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할 점이 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짚어봤지만 태기잡게 한 번 더 여쭤보면 지금 현재 가능성, 주한미군이 철수될 가능성을 시청자분들이 좀 불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면 현재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건 정말 예. 어떻게 보면 점을 쳐야 되는 그런 건데요. 제가 예. 뭐 트럼프랑 직접 통화를 하는 그런 사이면 그냥 정말 예. 시청자분들에게 이겁니다라고 말씀을 속시원하게. 드리겠는데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기 힘든 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는 기성 정치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가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겠지만
그는 큰 사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릴 확률은 없어요. 근데 예. 그가 바보 같은 결정,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했다. 그러면 또 다른 카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아니면 재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한 50% 확률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전면 철수는 한 30%. 그리고 나머지 한 10에서 20%는 지금 현황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하나하나 짚어봤는데 코너를 마무리하기 전에 지식 충전이 잘 됐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49년 주한미군 철수는 땡땡땡땡으로 이어졌다. 퀴즈를 내주신 평론가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분이 하나, 둘, 셋 하면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북한 남침. 네, 북한 남침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퀴즈를 맞춰주셔서 지식 배터리가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네,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고요.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이야기 더 내일도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지식 충전해보시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